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는 23일 곡성읍 교회에서 제106회 2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.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봉덕교회 장세인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마음을 짓는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순천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각 상비부 보고를 비롯한 긴급 안건 처리 등 정례 회무를 진행하고 전도특별위원회 전도 발대식과 노회 내 다자녀 가정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